자, 이번엔 또 누굴 낚아볼까나? 아, 그리고 고서 말이에요. 이하랑님께서 고서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마침 잘 됐어요. 고서 전문 보물사냥꾼이신 박선상 아저씨가 이 객잔에 와 계시거든요. 박선상 아저씨한테 가진 것 중 가장 고가의 최고급 고서가 없는지 물어봐 주실래요? 이하랑님께 드릴 선물이니 꼭 괜찮은 거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가격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어서 오십시오. 멋져라. 당분간은 꼼짝도 못하겠군. 무슨 일로 나를 찾으시나? 고서라면야 있지. 하지만 쓸만한 것이라.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러는가? 예, 하랑? 이 객잔 주말인가? 그렇다면 안 되겠네. 그 안목에 맞추려면 보통 고서라는 어림도 없는 일. 현재 그만한 상급은 없다네.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자를 소개해 주지. 내 밑에 있다가 독립한 친구인데 최근 꽤 터가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더군. 이 도문객잔을 나가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망자의 나루터라는 곳이 있을 걸세. 그곳에 임학수라는 친구가 있네. 그에게 가보게나. 이래서는 금방 거지가 되겠군. 제법이다. 덕후파를 상대하고 물건을 되찾아오다니. 그 실력을 높이서서 또 한 가지 의뢰를 하겠다. 저 물러터진 박선상이야 물건을 찾은 걸로 된 듯하지만 나는 다르다. 연합을 배신하고 신의를 깨뜨린 유덕후. 그는 우릴 배신한 것도 모자라 오락당을 보물사냥꾼 야영지로 안내 우릴 죽이려 했다. 그런 자를 용서할 수는 없는 일. 유덕후를 찾아 배신자의 말로를 보여줘라. 일만 성공시킨다면 크게 살해하겠다. 또한 일이 끝나면 망자의 나루터에 둘러 보물사냥꾼 이막수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라. 이막수 역시 유덕후에게 당해 일파를 모두 잃었다. 당연히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지. 과거의 유덕후가 아니다. 조심해라.